안녕하세요. 명품 옷수선입니다. 오늘 또 양복을 해볼 건데요. 일본에 1차로 탓질을 하고 이번은 두 번째인데요. 탓질을 하고 미식으로 받고 다리고 하는 것을 다찌에서 일본에서 했고 다찌를 하고 다림질하고 뜯고 다림질하는 것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찌가 중요하다 그랬죠. 다찌대로 받고 뜯고 다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걸 했고요. 자 일본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다리는 것을 저는 한 개는 하고 한 개는 나눴습니다. 자 소매 다찌까지 다 했었어요. 소매를 이렇게 반듯하게 다리놔야 되는데요. 자, 소매 다찌하는 일부로 소매 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눠놨어요. 자, 소매를 다찌한 것을 이렇게 미싱으로 다 박았습니다. 박는 것은 다리미를 이렇게 다리는 거예요. 우라도 줄였으니까 소매 통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리고 이렇게 이쁘게 다려주고 또 소매도 이렇게 처음에 통을 줄었어요. 그래서 다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려주고 여러분들 그 면 옷을 사도 100순위, 200순위, 뭐 120순위, 180순위 이러잖아요. 근데 전번에 첫 번째 하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00수예요. 그러니까 이 촉감이 있잖아요. 카스테라, 부드러운 카스테라 있죠. 카스테라도 그런 것을 만지는 느낌이에요. 천이. 그래서 옷도 아주 특이하게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고 이거는 소매기장도 올리기 때문에 소매기장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소매기장도 다 박아놨어요. 그냥 꺾어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소매기장을 꺾어주고 소매기장을 꺾습니다. 그리고 자, 올리는 만큼 딱 꺾었어요. 우리 소매기장 하는 거 옷선에서 명품 옷선에서 많이 했죠. 자,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기장을 이렇게 접어서 이쁘게 올려주고 제가 이것을 저녁에 하려다가 마음이 계속 밀어놓고 있으니까 편치가 안 해서 지금 낮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촬영을 방해하는 요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편집 안 한다고 야단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안쪽에를 이렇게 하면서 깨끗이 다려줍니다. 자, 소매 시야기 하는 방법입니다. 자, 악기 먼저 이렇게 싹 다려요. 보시다보니까 악기 먼저 싹 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다려보세요. 자, 앞쪽으로 이렇게 다리고 원래 모양도 이렇게 다려줍니다. 언제나 단추 달리는 이 부분은 꽉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이런 데는 옆을
절대 당일 다리면 안 돼요. 가기 직전에 다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이쁘게 착 떨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소매가 완전히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소매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 가지고 소매 우라를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바지가 허리가 많이 큰데 여기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딱 돌릴 수 있어요?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줄여갖고 입어요. 어떻게 허리를 줄여요? 고무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줄여갖고 입는 게 낫지. 줄일 수 있어요, 허리? 얼마든지. 나안 돼요. 그게 고무줄로 되는 줄 알고. 고무줄을 항상 고무줄로 넣어서 입는 사람도 있어요. 줄여갖고 입으세요. 얼마나 커요? 이 다만도 허벅지 허리만 커요, 저 허리만. 안에 가서 입어보세요. 소매 우라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내려서 다리 줄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줘야지. 다듬어서 소매 우라가 완전히 정리 됐죠. 그 다음에 깨끗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매 끝은 나중에 처리해줘야 되죠.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매 우라도 완전 정리됐고,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소매 달 거예요. 소매는 이렇게 시야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판 이제 소매 치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게 있는데요. 어디 이거 하는 건 얼마예요? 이거 하는 거야? 8,000원. 8,000원? 기장도 줄여야 돼요. 기장 안 받잖아. 이거 저번 어때? 똑같은 바지거든요. 그만큼 해줘요? 네. 이렇게? 이게 똑같이 허리 두 개, 바지 길이. 이름을 써주세요. 근데 지금 동영상 찍고 있거든요. 화요일날 찾으러 오세요. 그럼 밑에 수는 이건 얼마예요? 4,000원. 4,000원씩? 12,000원씩. 24,000원. 화요일날이요? 네. 혹시 겨울 잠바인데 여기가 이렇게 가죽인데 그게 해졌어. 그런 건 어떻게 방법? 가죽 와봐야지. 가야지. 근데 뭐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 가야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옷인가 봐야지. 그 가죽이 아니고 내자가 아니야? 내자인지 가죽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입어갖고 이렇게 자꾸 닫으면 왜 안쪽에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좀 이렇게. 일단 갖고 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복은 개싱으로 여기 붙여서 전부 이거 양복 여기 판판해야 되는데 벌써 이거 보면 어때요? 후줄구리 하죠, 이렇게. 이게 딱 잡아줘야 돼요. 안 그래도 후줄구리한 천인데 이거 아주 부드러운 천이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싱하고, 이 앞전에 이게 싱이 너무 약해서 이게 한개 붙여졌죠. 좀 빳빳하게. 그래서 이걸 싱을 완전히 옷을 이렇게 빼내고 판판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럼 이 카라에서도 이렇게 빼줘야 되거든요. 카라가 이렇게 뒤집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이걸 씻히는 걸 해줘야 돼요. 양복을. 그래서 앞판이 여기가 울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것 해보겠습니다. 씻침실이 필요하죠. 자, 요새 계속 양복을 하는데요. 또
어려운 옷들이 산적해가 있어요. 자, 그것도 할때 차근차근 한 개씩 올려드릴게요. 자, 수선 교실에서는 쉬운 것을 하고, 자, 일반 수선실에서는 지금 계속 어려운 옷들이 나가는데요. 자, 양복 이제 씻히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을 딱 빼, 펴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펴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걷어내야 돼요. 이렇게 하고요. 이 옷이 판판해지도록 걷어내줘야 돼요. 그러면 양복이 앞에가 울면 안 되죠. 이렇게 판판해줘야 돼요. 더더구나 이 옷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는 500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죠. 부드러운 카스테라 만지는 느낌이다. 그천 자체가. 얼마나 부드러운 촉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옷들을 딱 쓸어서 이렇게 딱 해주고 난 다음에 소매를 달아줘야 돼요. 지금 아직 어깨를 잘라내지 않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여기가 반듯하게 돼야 돼요. 여기가. 자, 그리고 또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싹 쓸어야 돼요. 이렇게 싹 쓸어서 이게 판판하게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줘요. 이 상태에서 소매를 달아줘야 돼요. 근데 이 옷은 원래 어떻게 해놨냐면 싱을 붙여서 소매를 달아놓지 않고 그냥 이 얇은 천에다가 우라를 소매를 달아놓고 싱을 나중에 붙여준 옷이에요. 싱이 떨어졌어요. 속에서 고정이 안 돼요. 이렇게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완전히 펴서 우라가 같이 꾸며졌네요. 우라가 같이 꾸며지면 안 되죠. 우라를 들고 꾸며야 돼요. 이것도 우라가 같이 꾸며놨어. 생각을 못했어. 다시 할게요. 이거 우라 꾸며지면 안 되죠. 들고 이걸 완전히 또 다시
진짜 이거는 어려운 옷이에요. 완전 이렇게 싹 쓸어서 계속 반드시 해줘야 돼. 계속 이렇게 다시 해주는 게 이 상태에서 이제 어깨를 치매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하는 방법 있죠. 그럼 이제 이 어깨 신이 이제 여기가 반드시 이렇게 다 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가 판판하죠. 전에는 후줄줄했어요. 이 옷이 500수라 그랬어요. 굉장히 부드럽다 그랬죠. 양복에 들어서 브라우스처럼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해서 브라를 들고 어깨를 이렇게 돌이 이렇게 붙이고 이거 완전 우라도 완전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하고 이렇게 맞춰줘. 정확하게 맞춰줘. 핀으로 꼽아봅니다. 이렇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소매 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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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깨를 맞추고 핀으로 꼽아요. 소매 자를게요. 자, 자를 거 잘라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어깨 가다가 이렇게 지금 이만큼 잘라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뒤에 안에 우라가 쌓이지 않도록 잘 보고 그래서 이제 자릅니다. 하늘 분량을 잘라요. 이렇게 큰 거를 잘라내고요. 늘어나지 않도록 테이프 붙여놨죠. 씬으로 잘라냈어요. 이렇게 여기 씬을 어깨 뒤쪽에 있죠. 암홀 이 뒤쪽에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뺑 돌려서 붙여줄 겁니다. 씬으로 접착씬으로 붙여줄 거예요. 안 그러면 썸에 달기 후줄후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암홀 닫지를 했습니다. 닫지를 했고요. 자, 우라는 잘라내지지 않는 상태죠.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소매 할 때 할 거고요.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뒤쪽에
요 뒤쪽에 여기 테이프 붙여줄 거예요. 안 그러면 손해가. 이렇게서 테이프 붙여줄 거예요. 손해가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린 전에 이거를 전부 그걸로 붙여줬어요. 요싱으로 붙여줘도 좋을 것 같네요. 개싱으로. 개싱도 종류가 많은데요. 이거는 까만 거 얇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고 위에도 이렇게 붙여서 요즘 잘라낸 요거 있죠. 이걸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하얀 거 붙여줄래요? 이런 건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얀 걸로 살 암, 소매를 만들 암홀 정리가 다 됐어요. 다 만들어진 차근차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죠. 편하게 다 펴놓고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 다 만들어진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사이사이로 해야 돼서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 암홀 전부 동그랗게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요거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암홀을 좀 잡아줘야 돼요.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안 해놨죠. 아무것도 안 묻은 상태에서 소매 먼저 달아놓고 나중에 싱을 위에다가 덧붙여줬다 했습니다. 이 옷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몸판을 잡아주고 나서 소매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야 소매가 좀 안정이 되게 딱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 옷은 특성은 빳빳하지 않고 부드럽게 입는 거예요. 부드러운 교수 자체로. 그래서 그렇게 옷도 특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 같은 것도 어깨신도 안 넣고 신도 아주 얇은 면 개싱을 써서
몸판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옷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하자. 왜냐면 손님이 너무 힘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자, 손님이 또 오고 있어요. 이제 소매 달아볼 겁니다. 소매만 달면 돼요. 자, 소매 달기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고 손님도 오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만들어 놓은 소매만 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밑단 정리 같은 거 해주면 되죠. 마더미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소매 달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바지 좀 주려고 하는데. 네네. 적응이 안 되네. 등산복인데 이렇게 만질 수 있나? 하나요?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다 뜯어서? 네, 수선비가 다른 것보다 좀 더 나가요. 네? 수선비가 더 나간다 이 말이죠. 됐어요? 기장만 하실 거예요? 네, 기장만. 얼마요? 얼마나 올릴 거예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 정도. 전체 이 정도요? 어. 네. 입어봐야 되는데? 그럼 입어보세요. 얼마야 이거? 이거요? 이거 12,000원이요. 원래 얼마예요, 바지 딴 거는? 그냥 박는 거 4,000원이요. 근데 세 배야? 네. 두 배도 아니고? 네. 이걸 요거도 있죠. 요것도 다시 해야죠. 이야, 요거 일일이 다 뽑아가지고? 네. 이거 다시 달아주고, 소매 이거 단 다시 해주고. 자, 한번 입어볼게요. 네네. 어, 일이 많아요. 만 원 받으면 안 돼? 현금 네. 줄게. 네, 안 돼요. 아니, 잠시만요. 세 배로 왔네? 일이 세 배예요. 일이 세 배가 더 된대. 2,000원 깎아준 거예요. 금방 되죠? 금방 안 돼요. 얼마나 걸려요? 언제 입으실 건데요? 아니, 나 여기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네. 한 시간 안에 돼야 돼요. 뭘 한 시간 안에 지금 바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수선은 그렇게 한번 쉬면 안 돼요. 한 시간 안 돼요? 네. 저녁 때 퇴근할 때 찾으세요.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한 시간. 대신 한 시간 안에 해줘야 돼. 네, 지금 바쁘러 타고 있는데요. 세 배인데. 아, 일이 세 배라니까요. 돈이 세 배. 아, 그러니까. 어, 배가 이렇게 나오냐? 일이 세 배니까 돈이 세 배죠. 이거 허리도 줄일 수 있어요? 네. 자, 밥 보실래요? 그럼 오늘 찾으면 안 돼요. 내일 찾을 테니까. 허리 안 되죠? 허리 돼요. 늘리는 거 참. 늘리는 건 안 돼요. 그치? 네. 늘리는 건 안 되죠. 줄이는 건 안 되죠. 보세요, 그죠? 시장이요. 이거 한 시간 안에 돼야 되나? 그건 어거지예요, 어거지. 어거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시간 안 쓸래 빠셨는데요. 아니 아니, 이걸 이걸로 해주세요. 왜냐면 등산하실 거니까. 어, 허리가 뭐 잡지도 않구만. 뭘 키운다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그 정도만 해주세요. 이 정도? 네, 너무 길면 안 돼. 그 정도. 아, 이거 밑단 빡빡하다. 단추구멍도 있어요. 뭘 또 했나 봐. 단추구멍 있어요. 뒤에 뭐 단추구멍. 어디가 있어요? 벗어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단축구멍 있어요? 아, 이거? 네. 아,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쪽만 있지, 근데? 거다 있네요. 새 건데, 이거? 뭐, 어디 연결시키는 게 있나 보죠.
지금 몇 시야? 3시까지 올게요. 3시 안 되는데요. 3시 안 돼요. 이거 하등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양복이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3시 반까지 올게요. 안 돼요, 내가 시간 이제는. 3시 반까지 정확하게. 3시 반. 30분 또 헤매기 생겼네. 그때 1시 반까지 오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어서 오세요. 소매를 손으로 달아야 돼요. 손으로 다 달고 나서 미싱으로 도매시키면 되죠. 네. 어디 하실까요? 기장 괜찮아요? 기장 이쪽을 줄여야 되잖아. 이거를 줄여도 돼요? 아니요, 좀만 줄일 거예요. 정아리만 재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시면 돼요. 네. 이게 옆으로 앞으로 가거나 이러지 않게 이걸 당겨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옆 양쪽에서 줄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빼서 못 줄어요. 네, 그 선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선이 삐뚤어져서. 네, 네 삐뚤어져 가지고. 네. 월요일 날 찾으세요.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좀 힘들 것 같아요. 받아오는 게 많아서. 그래요? 네. 아, 그럼 못 믿고 하니 못 믿는데. 어디 갈 때 지금 입으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 몇 번이세요? 010. 네. 2555. 네. 0927. 토요일 날? 네, 토요일에. 토요일에 찾겠다고요? 네, 안 돼? 해드릴게요, 그럼. 3시 반까지 오세요. 네. 상황 하나 써주세요. 네. 3시 반에 오세요. 네, 얼마예요? 네. 15,000원이고요. 15,000원? 네. 네. 그럼, 반을 안 줄이면은, 길어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통이 좁아질수록 단을 안 짜는 옷이 아니니까. 이거 고쳐놓고 안 입을까 봐. 그럼 겨울에 잘 입을 수 있는 옷인데요. 네. 중심과 어깨를 잘 맞춰야 되죠. 어깨를 잘 맞춰.
처음에는 우에부터 단다 그랬어요. 중심부터. 중심이 제일 중요하죠. 안 그러면 섬에가 돌아가요. 이 양복은 섬에도 거의 이세가 안 들어 있었어요. 양복은 소매를 선으로 단다 그랬어요. 무슨 옷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억소매 달기 힘드니까 미싱으로 박았다 뜯었다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래서 소매를 일일이 선으로 다 시치서 달아놓고 그 다음에 완성됐다 싶으면 그때 미싱으로 딱 박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매를 달고 있어요. 소매가 이 정도 되면 잘 달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거기를 좀 들어서 볼까요? 자, 소매가 지금 이렇게 달렸네요. 이렇게 달려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달렸죠. 소매가 이렇게 달리면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소매가 달렸네요. 양복 소매 잘 달렸죠. 자, 그다음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도 지금 소매 오라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자, 양복 소매 잘 달렸죠? 자, 이렇게 소매가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 달렸습니다. 이제 미싱으로 박기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달아보니까 한쪽에는 이세가 밑에서 약간 남았어요. 그러면 이세를 오히려 올려줘야 되는데, 뒤쪽으로 약간 떠서 다시 올려주겠어요. 소매는 아주 잘 달렸어요. 이세가 약간 이쪽에 남았는데, 이쪽을 약간 이슬을 더 올려주면서 이걸 맞춰줘야 돼요. 아주 미미한 차이죠. 그래서 소매는 미싱으로 다 갖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소매를 시쳐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소매 이세가 맞춰졌네요. 자, 소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가 달렸습니다. 잘 달렸죠? 소매 잘 달렸죠? 주머니들 착 이렇게 일자리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손에 잘 달렸죠. 이렇게 손에 다는 거예요. 자, 섬에 달 때 여기가 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섬에를 잘 달아야 돼요. 잘 달아야 돼. 잘 달렸어요. 자, 미싱에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 손님이요. 3시 반까지 자기가 대달라고. 자, 어거지를 쓰고 갔어요. 해줘야 되죠. 자, 다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자, 미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미싱하고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도 한 카트를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섬에만 달아놓고 마무리는 또 제 3칸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 양복은 아주 특이한 양복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만드는 방식이 좀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를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 잘 만들어주고. 선에 달았습니다. 자, 신 붙이는 시접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골라줘야죠. 이 옷은 제가 신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골라줄 거예요. 이것이 암홀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시친 거를 다 빼줘야 돼요. 밖에서 빼려면 힘들어요. 소매를 한번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또 있죠. 우리가 맞춤 양복 어깨 수선한 거하고는 이랑은 또 완전 다르죠. 수선하는 방법이 못 만들어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뜯지 않으면 나중에 바깥에서는 이 실이 잘 안 뜯어져요. 수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매 잘 달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죠. 자, 이렇게 하고 어깨 싱 달고 소매 오라 감치고 소매 단추 달고 소매 오라 감치는 것까지 2부에서 다시 3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소매 이거는 지금 양복 소매까지 달았습니다. 양복 소매 달면 일 다 한 거죠. 자, 예쁘게 잘 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깨 싱 달아주고 소매 오라 해주고 속 마무리 다 해주는 거.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